안녕하세요. 고민석입니다.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저희 이제 원래 업무 복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무 처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뭐 특별히 다른 것들은 잘안 하는 편입니다. 그냥 멍한 상태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을 걸렸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심하게 앓아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것은 건강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특히 수험 생활에서 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제 손실이 발생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기초 이론 이제 목차 특강을 새롭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어떤 목차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안내드리는 강좌거든요. 그 강의를 계속 찍고 있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다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음 시험에 대한 우정사건부의 녹음 자료 발표라든지 시험 일자 이런 것들이 공개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예전 자료와 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새롭게 나온 자료에 따라 가지고 강의를 갖다 새롭게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또 이제 바쁜 일정이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일단 기존 내용이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시험 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바뀌는 시점에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빨리 학습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시험 일자까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실력에 충분히 궤도에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시험 일정이나 자료가 발표된 후에 새로운 강의로 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